안녕하세요. 러브애정입니다. 오늘은 A4 용지를 이용해서 책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4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가운데 부분을 반 접기 해주세요. 반 접기한 종이를 펴서 반대편 쪽도 반 접기를 해주세요. 접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반 접기를 해줍니다. 다시 마지막 접기한 부분을 펴서 가운데 부분만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. 자른 종이를 펴서 가운데 부분을 긴 쪽으로 접어주세요. 접은 상태에서 종이를 세운 다음에 양쪽을 밀어주세요. 밀어서 접어주시면 8페이지짜리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책의 내용을 담아볼까요? 저는 오늘 책에다 자기소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장, 내 이름을 적어주세요. 겉표지도 색연필이나 펜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. 다음 장에는 내 얼굴을 예쁘게 그려주세요.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관계로 글씨로 쓰겠습니다. 얼굴 그리기를 해주세요. 다음 세 번째 장에는 내 별명을 써주세요. 다음 페이지,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주세요. 다음은 싫어하는 것도 적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. 다음은 1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남겨주세요. 저는 시간 관계상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들은 색연필이나 펜 등을 이용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